예. 근데 도움이 돼야지. 독감 백신은 독감에만 도움이 되는 거지. 감기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독한 감기의 백신이니까 약한 감기는 무조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맞네. 독감 바이러스하고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다른가요? 아니 근데 아이들은 독감 주사 정말 열심히 맞춰도 네, 그래도 꼭 한 번씩 철 되면은 열감기나 뭐 기침감기 호흡기질 앓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독감은 안 걸리는데 감기는 걸리던데요. 일단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얘기 들려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아~ X. 어 그래요? 왜요? 독감이라고 하면 독한 감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네. 독한 감기가 예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네. 감기는 그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이제 200여 가지 여러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 예방을 해주고 네. 감기 아. 바이러스를 예방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 대한 예방 백신은 현재 개발되어서 우리가 매년 접종을 하고 있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접종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네. 200여 종이나 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감기 초기에 약을 먹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건 당연해. 네, 모든 질병은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 네. 누구나 아, 내가 감기가 올 것 같다라는 신호가 이제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누구는 머리로 온다거나 아니면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근데 그런 신호가 딱 왔을 때 비타민 C 좀 과량으로 복용하고 미리 약 먹으면 훨씬 좋아지는 것 빨리 같아요. 빨리 먹으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것도 정답은 네. X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다 X만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강제를 이기는 거 같은데. 중간에 O도 하나 섞여 있고 좀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다 X가 정답이었는데 네. 감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네. 의한 질환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200여 가지 종류에 대해 각각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려면 원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먹어야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약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감기약을 먹던 뭐 후기에 먹던 이 감기에서 빨리 회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알고 먹었던 감기 약들이라는 건 다 사기였나요? 네. 이제 병원에 가시게 지어주셨잖아요. 네. 가시게 되면 감기약 처방을 드리는데 네. 이 약들은 뭐냐 하면 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콧물, 재채기, 인후통, 뭐 기침, 가래, 열감 등의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항히스타민제나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같은 기침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입니다. 아~